네, 혹시 보이시나요? 공유한 거? 잘 아, 보입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랩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한범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픈 랩을 지금 한 7번째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할 때마다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데 조금씩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이랑 또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요. 일단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겪었던 대학원 생활 이런 거랑 연결하면서 연구실 뭐 소개랑 좀 엮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실의 연구실 이름이 컴퓨터 비전 랩이기 때문에 연구 주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컴퓨터 비전 연구하는 거예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면은 뭐 카메라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사진, 뭐 동영상 같은 거 획득해서 실제 그 사진, 동영상으로부터 뭐 물체도 찾고 뭐 트래킹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컴퓨터 비전 할때 머신 러닝도 좀 같이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컴퓨터한테 뭔가 가르치려면 결국 학습 이론을 좀 차용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앤 머신 러닝 이두 개라고 심플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서도 간략히 말했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 컴퓨터가 그냥 기계 바이너리밖에 모르는 앤데 얘한테 어떻게 하면은 아, 얘가 이게 뭐 개다, 이게 고양이다 이런 걸 가르쳐 줄수 있을까? 약간 선생님의 입장으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됐다는 마인드로 좀 저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난 오픈랩 때 이제 연구실이 올해부터 약간 도약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그에 발맞춰서 이제 팀도 다 재편이 됐어요. 저 연구실에서 이제 팀이 있는데 팀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 팀은 PCP라는 팀이에요. 그래서 PCP 팀은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의 약자예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면 여러분 라이다 센서라고 있어요. 라이다 센서 뭐 자율주행차 같은 거 하면은 돌아가서 실제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라이다 센서를 획득한 신호예요. 굉장히 이렇게 보라색으로 신호가 있죠. 이런 라이다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에 필수적이에요. 실제 그 라이다 센서로부터 그 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양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값싸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까운 미래에 일반 컬러 카메라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라이다 센서도 대부분의 기기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모바일폰만 봐도 라이다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이런 디지털 이미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 클라우드만 특화돼서 좀 처리할 수 있을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로뭐 디텍션 같은 걸 하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걸 하고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큐나스라는 팀인데 큐나스는 뭐의 약자냐면은 퀀타이제이션 앤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약자인데 실제로 뭐 딥러닝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이 딥러닝 모델이 GPU에서 돌아가요. GPU에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용화돼서 서비스 되고 있는 이런 딥러닝 모델들은 다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모바일폰에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바일폰에는 이런 GPU 고성능 GPU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드웨어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저전력으로 고성능의 딥러닝 모델을 모바일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이런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32비트 동작하는 뭐 머신러닝 모델을 뭐 2비트만 써서 동작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가능케 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실제 이 딥러닝 모델 자체를 사람이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왜 사람이 디자인하고 있냐? 이것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하자. 이런 기조에서 아키텍처 서치, 저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연구를 해보자.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QNAS 팀은 실제 개발된 딥러닝 모델이 적용이 될 때, 하드웨어에 적용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팀은 OLDL이라는 팀인데, 얘는 Overcoming Limitations of Deep Learning의 약자고, 이게 딥러닝 모델이 잘 된다고 하지만 약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도메인이 바뀌면 잘안 되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을 하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적을 때, 뭐, 그래서 퓨전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제로션 러닝, 이런 것도 연구하고,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이런 기존에, 현재 잘 된다고 알려진 딥러닝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는 TCP 팀,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아키텍처 서치라는 QNAS 팀,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을 해결하는 OLDL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실 소개고요. 자세한 건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뭐 코드도 다 있고, 코드가 다 있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게 코드 공개를 다 합니다. 아주 특별한 뭐 회사의 컨피덴셜한 그런 게 아닌 이상, 회사랑 한일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코드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구실 소개고, 이 연구실 소개와 맞물려서 내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료 만들면서 나에게 대학원이란 무엇이었는가. 2008년에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아, 이때 좀 암울했어요. 되게 이게 학부 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뭐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4년 동안 뭐 했나 계속 이제 한숨도 많이 나오고, 이성적으로 대학원은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진짜 고민까지 진짜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대학원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 인기에 힘입어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티켓 같은 거였어요. 이거를 잘, 인생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학부 때 공부 성적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원 때 가서 열심히 좋은 연구를 하면은, 내 인생 커리어를 다시 뭔가 내가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절실하게. 절실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럼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땠는가를 보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는 약간 스포가 있어서 볼 학생들은 한 1분 정도 눈을 감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대학원에 가보니까 약간 이런 거였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할수 있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경우 건데, 지나고 보니 이게 사실은 서바이벌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런 흔히 요즘에 이슈인 오징어 게임, 다른 점이 뭐냐면은, 결국 대학원은 자신과의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랑도 경쟁할 필요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과만 경쟁을 하면 되고, 누구 남을 해하거나 이런 게임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경쟁만 하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실패를 해도 계속 진행을 할수 있었어요. 탈락하는 게 전혀 없는 게임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실패해도 계속 주어지는 할수 있을 때까지 나만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나랑만 경쟁하면 되고 실패해도 계속 진행 가능. 탈락이 전혀 없었다. 목숨이 무한대라고 보면 되죠. 결국은 누가 끈기 있게 하느냐, 이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점도 있겠죠. 같은 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자신과의 경쟁을 하지만 좋은 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팀. 결국은 내가 혼자 나랑 경쟁을 하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될수 있겠죠. 이런 좋은 팀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제 연구실을 꾸리면서 좋은 팀을 만들려고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를 약간 이제 자랑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예요. 2021년 올해 저희 연구실의 이제 퍼블리케이션 레코드예요. 논문 실적. 그래서 보면은 이제 CVPR이라는 컨퍼런스가 있고,
ICCV라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CVPR이라는 컨퍼런스의 세 편, ICCV라는 컨퍼런스의 네 편. 그래서 총 탑티어 컨퍼런스 7편을 저희 연구실에서 했고, 티팜이 뭐 IJCV라는 탑티어 저널이에요. 이 저널에도 각각 한 편씩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총 9편인데, 이 9편이라는 수치가 세계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수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작년에 썼던 논문들 중에서 두 편이 그 FWCI라는 그 수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Field Weighted Citation Index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분야에서 인용이 많이 됐는가, 즉그 분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그 지표에서 전 세계 1%에 들어간 페이퍼가 두 편이 저희 연구실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논문 대학원생들 논문 연구 잘하면 주는 상이에요. 연구실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이런 CVPR이라든지 ICCV 뭐 이런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베스트 리뷰 어워드 이런 것도 수상하고 계속 국제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이에요. 팀장인데, 팀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까 말했듯이 뭐 좋은 팀을 꾸리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팀장이라는 건 이제 코치랑 같은 거죠. 코치.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 학생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는 시작과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제가 뭘 해주냐면은, 쇼벌링을 강제, 쇼벌링, 삭질이죠. 이게 뭐 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일단 처음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한번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갔다 온 길이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길을 찾아주고, 뭔가를 하려고 할때 전략을 짜주고, 이런 역할을 제가 합니다. 시작을 제가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축구도 똑같죠. 실제 코치가 있으면 선수들이 이제 뛰죠. 그라운드에서. 그 다음에 제가 끝부분에서 또뭘 해주냐면은, 정리하는 걸 해줍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리하는 걸잘 못해요. 그래서 이 끝에 제가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걸좀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왜 와야 될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대학원을 왜 와야 되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나는 공부량이 부족하다. 4년 동안 전기전자 아는 게 없다. 더 많은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지식을 습득하는 게 one of them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원에 왜 와야 되는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자 대학원에 와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 본질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가정을 설정하고, 해결 방안 도출하고, 이걸 검증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네. 이런 프로세스를 동안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냐면은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이 키워지게 돼요. 대학원에 왜 와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와야 된다. 논리적 사고 기반의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대학원에 와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좀더 이제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면은 생각하러 오는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학원 생각하러 온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는 적이 많지 않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뭐 숙제 같은 거할때 생각하는데요. 뭐 프로젝트 같은 거할때 생각하고 프로젝트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이미 교수님들이 다 가르쳐 준그 지식을 잘 이해하고 그거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내가 해봤는가? 저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은 이런 생각을, 대학원 뭐 박사 같은 경우 뭐 5년, 6년 하죠. 5년, 6년 동안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러 오는 곳이다 라고 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thinking, 생각하는 법을
배우러 오는 곳이다라고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던 박사를 하던 그때 연구했던 주제들을 평생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매번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나 이런 커리어 측면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선택을 잘하려면 결국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이 6년의 시간이 저에게 정말 그 논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혼자 고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물론 더 높은 고급 그리고 최신 지식 습득도 주요한 목표로 삼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그거를 정리하는 이런 목적도 가지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세 개의 팀이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 연구한 것들의 테크니컬 레포트나 아니면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연구실 홈페이지에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홈페이지는 cblab.연세.ac.kr이고요. 접속해서 뭐 살펴보고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뭐 궁금한 점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